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릉에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다녀간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강릉시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12번째, 14번째 확진자 부부가 강릉을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 22일 KTX를 타고 강릉에 도착해 식당과 커피숍 등을 방문한 뒤 리조트에서 하루를 묵고 다음날 서울로 갔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가 확진자의 동선 공개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에 동선을 공개하기는 했지만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나 시청 홈페이지에는 이와 관련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련 방문 지점 모든 대중교통 공중시설 등은 방역 완료되었습니다. 동선이 그리고 어느 가게다, 어느 뭐 그거는 선크루즈 외에는 안 나왔더라고요. 네, 사람들도 다 무서워하고 있어요. 12번째 확진자의 다른 방문지인 경기 부천시나 군포시의 대응과는 대조적입니다. 부천시와 군포시는 홈페이지는 물론 SNS를 통해 확진자의 동선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도 확진자의 동선이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강릉시는 질병관리본부 지침에 따라 자체적으로 동선을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뭐 그거를 월권을 해서 뭐 올린다 만다 해가지고 뭐 저희가 처벌을 받는다 안 받는다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페널티 문제를 떠나가지고 어쨌든 이게 뭐 전체적으로 같이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그 관계이기 때문에 불안감 조성과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이유로 동선 공개가 적합한지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시민들의 알 권리와 대비책 마련 등을 위해서라도 지자체의 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확진자가 다녀간 곳은 방역 소독을 마쳤고 접촉자들은 격리 조치한 만큼 지나치게 불안해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건설 현장 인근 식당을 이른바 한밭집이라고 하는데요. 춘천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이 한밭집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청 건설사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인근 식당과 인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춘천시 우도동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지난해 6월 말부터 공사를 시작해 200명 넘는 노동자들이 현장을 오갑니다. 착공 전후로 공사장 인근에는 한밭식당 4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원청 직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 한 곳에만 인부들이 몰려 인근 식당들은 몰아주기라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현장 인부님들 중에는 지나가시다가 너무 답답해서 저희한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 원청이 하청업체에게 저 어떤 특정 식당에서 식사를 하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을 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식당들을 둘러봤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나온 사람들 대부분이 식당 한 곳으로만 향하고 심지어 줄을 섭니다. 같은 시간 다른 식당들은 비교적 한산하고 끝내 해당 공사 현장에서는 단 한 명도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인부들의 선호는 아닐까 직접 물어봤습니다. 저쪽에서 식사하라고 대장은 저로 나왔었어요. 저 식당으로. 음식도 나오는 것도 소홀하고 처음에는 음식이 엄청 잘 나온다 그랬었거든. 근데 보니까 많이 소홀하더라고. 거기서 먹으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딴 뭐 권한이 없죠. 위에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근 상인들은 매월 적자를 감수하고 있습니다. 매달 동천만 원 가까이 그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건 현실이고요. 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써 한 석 달째인데 한 두세 달 더 당기면 문을 닫는 수밖에 없어요. 피해 식당들이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춘천시도 별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초 건설 승인 조건에는 근로자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도록 해달라는 권고사항이 포함됐지만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 건설사에 현장 주변 식당을 고루 이용해달라는 공문까지 보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해당 건설사는 직원의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은 맞지만 하청업체에게 식당 이용을 강요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뭐 직원에 관련된
사람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도급의 뭐 식당의 선택권을 함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청업체에서 하청업체에 식당 선택을 강요하는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등에 속할 수 있지만 하청업체에서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능합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평창군이 평창읍 노람들 일원에 대규모 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게 됩니다. 이 대관령과 오대산 등 평창 북부권에 이어 이 남부권에서도 관광자원 개발이 본격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창강을 따라 펼쳐진 노람들입니다. 평창군이 일대 2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체험과 교육, 힐링을 주제로 한 관광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자연친화적 수학특화 체험시설과 목재문화체험장, 녹색치유 레포츠단지, 힐링체험파크, 물안경체험센터 등 11개 사업에 모두 708억 원이 투입됩니다. 관련 국도비를 모두 확보한 상태로 2023년까지 조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최근에는 민간업체와 250실 규모의 콘도와 호텔 건설을 위한 업무 협약도 체결했습니다. 청소년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성인들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사업 중에서는 지난해까지 이미 4건에 대해서 한 160억 정도는 완료가 된 상황이고. 평창읍 종부리에 추진되는 500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까지 계획대로 조성되면 그동안 대관령 등 북부권에 집중됐던 평창 관광산업이 남부권에서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노람들 개발을 계기로 그동안 북부지역에 집중되었던 관광개발이 남부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여러 사업들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무엇보다 다양한 주제의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해 관광객들을 끌어올 수 있을지가 사업의 성패를 결정하게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다음 달 2일부터 KTX가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강릉행 열차편을 줄여 동해행에 투입할 계획인데 이 강릉 지역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레일은 다음 달 2일부터 강릉선 KTX를 동해역까지 연장 운행합니다. 구체적인 운행 시간은 안 나왔지만 강릉의 열차편을 줄인 만큼 동해행 열차를 배정할 계획입니다. 강릉선 KTX가 동해역으로 분산 운행되면서 강릉역 운행 열차는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됐습니다. 현재 강릉역 주중 상하행 KTX 열차는 하루 36편인데 동해역 연장 운행이 시작되면 28편으로 줄어듭니다. 주말은 현재 52편에서 38편으로 감소합니다. 감소한 운행 편수는 그대로 동해행 운행에 투입됩니다. 청량리와 부전을 출발해 강릉역까지 다니던 무궁화호 열차도 동해역까지만 운행하고 동해 강릉 구간에는 셔틀 열차가 다녀 사실상 강릉역 무궁화호 운행이 폐지됐습니다.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기차 이용이 불편해지고 관광객도 줄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이 강릉선에 겨는 기대는 굉장합니다. 그래서 이걸 듣고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섭섭한 점이 많았습니다.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레일은 강릉시에 강릉선 KTX 분산 운행은 정동진 등 강릉 남부 지역도 고려한 결정이라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또 운행과 관련해 일부 조율 가능성이 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운행 스케줄 보통 한 달 전부터 짜여져서 이제 일단 그렇게 예정이 된 거고 만약에 이제 시작이 된다면 이제 상황을 봐서 조율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고요. 추가 투입이든 어떤 뭐 변경, 운행 횟수 변경이 이런. 강릉선 KTX의 운행 계획은 오는 6일쯤 확정돼 7일부터는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예매가 시작됩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릉을 다녀간 중국인 부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명을 받자 지역 학교에 휴강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내일까지 돌봄과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강릉 지역의 27개 초등학교에 휴강을 결정했습니다. 또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공립유치원 25곳과 사립유치원 10곳에도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이 밖에 사립학원이나 교습소에도 잠정 휴업을 권고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확진 환자의 잠복기가 내일까지여서 지역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불가피하게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예방대책을 두고 질병관리본부와 자치단체 간 의견 교환이 원활하지 않아서 혼선이 발생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강릉을 다녀간 12번째 확진자가 접촉한 도민은 모두 25명으로 이 중 일부는 자가 격리 조치됐지만 일부는 일상생활이 가능한 능동 감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는 일상 접촉자와 밀접 접촉자의 구분 없이 모두 자가 격리 조치한다는 내용이 어제 오전부터 등록돼 있어 강원도 등 자치단체가 혼란을 겪었습니다. 혼란은 질병관리본부가 어제 오후 공식 브리핑을 통해 접촉자 전원 자가 격리 조치는 어제 새벽 자정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하며 해소됐습니다. 동해시가 지난달 펜션 가스 폭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숙박시설에 대한 제도 개선을 정부 관련 부서에 건의했습니다. 동해시는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일반 상업지역에 위치한 다가구 주택으로 민박이나 숙박시설 신고 기준에 맞지 않음에도 인터넷 모객을 통한 불법 영업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가 광고 홍보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건물 내외부는 물론이고 인터넷 예약 사이트에도 숙박업 신고 등록증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또 합동안전점검과 특별조사의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불법 농어촌 민박에 벌칙 규정을 신설해 악용 사례를 방지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국내 최대의 도시명 드라마 실내 촬영 세트장이 건립됩니다. 원주시는 반곡동 1원 11,000제곱미터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11층 규모의 영상 콘텐츠 소프트웨어 진흥센터 건축을 허가해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 콘텐츠 소프트웨어 진흥센터는 드라마와 영화, 각종 5G 영상물을 촬영할 수 있는 실내 촬영장과 부속시설, 판매시설 등이 포함되며 특히 가로 60m, 세로 35m, 높이 18m로 농구장 3개 크기의 대형 실내 촬영장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2035년 인구 40만 명을 기준으로 한 강릉시의 새로운 도시 계획에 대해 강릉시의회가 원안 찬성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강릉시가 제출한 2035년 강릉도시기본계획에 따르면 현재 강릉시의 인구인 22만 명의 2배에 달하는 상주인구 40만 명을 바탕으로 청정환경 생태도시, 세계적인 관광휴양도시, 문화예술창도도시, 그리고 첨단산업물류 녹색성장 중심도시 등 4대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또 강릉 지역을 도심권과 남부권, 북부권, 서부권 등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지역 개발과 인구 배분 계획도 세웠습니다. 강원 거주자의 여교의 소비는 신용카드를 중심으로 서울과 경기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신용카드 이용 실적을 중심으로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강원 도민의 여교 소비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서울은 73%, 경기 17% 등 두 지역이 전체의 90%를 차지했습니다. 또 강원 지역 소비 유입 비중도 서울과 경기 지역 거주자가 72%를 차지하는 등 신용카드 사용을 기준으로 할 경우 강원도는 수도권과 밀접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강원도민의 나눔 온도를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 100도까지 오르지 못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올해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잠정 집계액은 85억 8천만 원으로 목표액인 102억 8천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눔 온도는 83.4도를 기록해 100도 달성에 실패했습니다. 강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장기화된 경기 침체와 지난해 강원 지역에 산불과 태풍 등 큰 재난이 많이 발생해 모금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섰던 횡성 명성교통 노동조합원 11명 가운데 10명이 잠정적으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한국노총 강원도 지역버스 노동조합은 파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조합원들의 피로감이 커지고 있어 회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명성교통노조는 당분간 지부장이 파업을 이어가는 부분 파업 형태로 사측과 협상에 임할 예정입니다. 조합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면서 파업 기간 동안 임대버스로 대체됐던 농어촌버스 넉대도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양군이 전체 군민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험에 가입할 계획입니다. 양양군은 군민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안전보험 내에 가입해 자연재해나 사회재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양양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오는 19일까지 의견서를 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